물에 젖은 느낌을 내는 게 웨트한 스타일이에요. 오늘은 제가 쓰시는 제품과는 좀 다른 제품이에요. 포마드와 어떻게 보면 에센스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웨트 컬크림이라는 제품을 할 건데요. 에센스보다는 되고 포마드보다는 훨씬 묽네요. 제품들 발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 사용을 했고요. 한 번에 너무 확 잡아버리면 한쪽에만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발라주면서 내 머리가 지금 여기에 뭉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발라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지금 발라드리는 컬크림도 세팅력이 조금 있어요. 과하지 않은 세팅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마드보다는 긴 머리에는 도움이 좀 될 겁니다. 머리를 넘길 때는 제가 딱 잡아놓은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. 윗은 어느 정도 펄을 유지할 수 있고 윗부분은 넘겨져서 모양이나 볼륨을 낼 수 있는 웨트 스타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눈을 살짝 가린다든지 아니면 눈 쪽에 한두 가닥이 앞에서 퍼진다든지 그런 느낌도